바푸윤 사원 바로 왼쪽에 바이윤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야바르만 7세 본인을 위해서 만든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야바르만 7세의 본인을 위해서 만든 사원 바이윤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54개의 사면상이 있는데 그것이 54개라고 합니다. 바이윤 사원. 성수를 몸에 부었던 곳이랍니다. 바이윤 사원. This is the female. 바이윤 사원 정상에는 못 올라가서 지금 주변 둘레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보건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공사는 일본에서 하고 있답니다. 각 사원마다 나라별로 네, 보건사업하는 곳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건사업하고 있는 바이윤 사원입니다. 현재 바이윤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본인이 위해서 만든 사원, 불교 사원입니다. 기존에 힌두교 사원이 있었고 그 위에다가 더 크게 불교 사원을 지었답니다. 바이윤 사원입니다. 바이윤 사원. 저 위에는 사면상. 동서남북으로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이윤 사원 보고 있습니다. 바이윤 사원 정상엔 못 올라가고 중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답니다. 자, 바이윤 사원. 가이드들이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올라와서 우리 비단장소 왕서방에 있었죠? 비단장소 왕서방. 네. 그 왕서방에 여기 부처님처럼 쭉쭉 늘어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크메르족 그랬어요. 노적고 있죠 지금. 나 앞에는 투구를 쓰고 있는. 배만지고 있죠 지금. 아이를 떠나준 사파가 있고 산모의 어머니가 머리를 받쳐주면서. 바이윤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바이윤 사원의 남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야바르만 7세 본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불교 사원 바이윤 사원입니다. 사진 찍게 뒤로. 바이윤 사원 아주 웅장하게 지었네요. 정방형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으로. 지금 한참 유네스코 지정한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복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바이윤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바이윤 사원 앙코르 유적지의 바이윤 사원.